안동 출입국 센터가 오는 31일 안동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. 안동 출입국 센터는 안동과 영주, 예천, 봉화, 의성, 영양, 청송 등 경북 북부 7개 지역을 관할하며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, 체류 기간 연장, 체류 자격 변경 부여 등 각종 신고나 체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. 해당 지역에는 외국인 약 4,8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. 안동 출입국 센터 개소로 대구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.